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초음속 AI 무인전투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KF-21은 4.5세대로 세계 전투기 기준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실전 배치가 가능한 2030년까지 5세대인 유무인 복합체계와 6세대 기술인 AI 무인전투기 기술을 바로 적용해 변화에 맞게 진화시킬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은 적의 레이더 탐지 기능을 회피하고자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전투기를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유무인 복합체계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래전에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할 걸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란 사람이 직접 탑승 및 조종하는 유인 플랫폼과 드론, 로봇 등 무인 AI 플랫폼을 통합 운영하는 무기체계를 뜻합니다. 인간 전투원이 내린 명령을 받은 무인 무기 플랫폼과 공동작전을 통해 전투 효율을 높이면서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는 초보적 단계의 드론 운용으로 실전에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적에게 근접 접근해 수류탄을 공중에서 투하해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 세계 주요국은 더 고도화된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에 발맞춰 최근 무인기 자유라 기술을 개발해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인기 자유라는 비행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환경 변화에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AI 기술이며 이 기술을 적용한 무인기는 위협을 회피할 수 있는 비행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임무 수행 순서를 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기술이 미래 전장에서 군용 무인기가 작전 임무를 수행할 때 조종사의 생존 확률을 향상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기강국들이 무인기 기술에 주목하는 상황에 국방과학연구소도 서둘러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국방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KF-21 옆에는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전투기도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1980년대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던 미국도 2000년도에 와서 겨우 배치했을 정도로 기술적 장벽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의 스텔스 무인전투기 발표를 본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에 깜짝 놀랐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공군은 앞으로 스텔스 무인전투기에 적용될 AI 기술이 KF-21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KF-21이 본격 생산되는 2030년대 중반부터 AI 기술이 들어간 6세대 전투기들이 등장할 수 있는 변수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KF-21은 인간과 AI 대결로 번져 그동안 힘써온 연구개발 및 생산에 들어간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사 강국들은 5세대 전투기를 넘어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2028년에 러시아와 중국은 2035년에 6세대 전투기를 내놓겠다고 선언했고 일본과 유럽은 5세대 전투기 없이 바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운영,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향상된 스텔스 성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 등이 실현될 거로 보입니다. 2035년부터는 인공지능이 조종사에게 회피기동 거리나 속도, 방향을 조언할 거라 예상됩니다. 2045년 이후로는 자유의지와 인간 천명의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무인기를 단독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KF-21은 단순한 전투기 성능이 아닌 그 이유를 바라보고 있으며 AI 인공지능 탑재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로 진화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AI 인공지능 무인 전투기는 먼 미래지만 전 세계가 개발에 박차고 있는 AI 인공지능 무인 전투기의 장점으로는 인공지능이 직접 조정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또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며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비교적 부담이 적은 무인 전투기를 위험한 작전에 투입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조종사의 희생과 전투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는 아직까진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확실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조종사가 조종하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작전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지휘를 내리는 유인 전투기와 지시를 하달받는 무인 전투기가 함께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멈티 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미국은 무인 전투기 개발의 선두주자로 크레이토스사가 개발한 발키리를 무인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키리의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 운용이 가능한 무인기입니다. 그 성능을 인정받아 세계 최강 유인기 미 스텔스와 함께 투입돼 옆에서 명령을 받는 무인기로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보다 먼저 날아가 전장의 상황을 보고하고 유인 전투기는 무인기에 명령을 내리면서 유인 전투기를 보호하는 동시에 무인기가 직접 공격을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공중 전투는 물량전으로 기체 수가 많으면 승기를 잡을 수 있었으나 현대의 공중전은 진보된 강력한 전투기가 있느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다수의 진보된 무인기가 붙어서 전장을 지휘한다면 유인 전투기 단 한 대로도 공중권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무인 공중급 6기로 유인 전투기의 공중급 6까지 성공한 것을 본다면 앞으로 멈티 편대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실전 투입에는 아직 이른 검증 과정 기간 단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군사 매체의 무인 전투기 개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세계 각국 상업용 차량은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 접근하고 있지만 전투기는 부분적인 자율운항에 도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 공군의 자율주행 단계를 주행보조 수준 2단계인 부분자동화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4단계인 고등자동화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로 무인 전투기 개발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데이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실전이 아닌 모의 환경이 상당수인 국방 데이터에서 현실 바탕의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였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최근 20년간 수십 개 회사가 수억 마일을 주행하며 데이터를 쌓았지만 무인 전투기는 테스트베드 구축조차 안 돼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방법은 AI 전투기와 인간 조종사가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체계, 즉 멈티 편대를 구축하고 미공군 조종사와 유인 전투기들을 테스트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2023년까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실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가 초음속 비행 능력을 갖추고 AI 인공지능로 운영되는 신개념 무인 전투기의 외형 상상도를 공개했습니다. 인센티브 마인드 등 외신은 터키 방위산업체 바이카르 디펜스가 자사가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의 개념 설계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전했는데요. MIUS라 이름 붙은 무인 전투기의 외형은 F-35 같은 5세대 유인 전투기와 비슷하며 적의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유의 동체와 날개 형태를 지녔으며 미사일을 기체 안에 탑재하는 내부 무장창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된 MIUS의 공격력은 막강한 수준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공대공이나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무인기는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을 뿐 근본적으로 인간이 무인기를 통제하지만 MIUS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인셉티브 마인드에 따르면 무인 전투기 여러 대가 한꺼번에 하늘로 날아올라 집단적인 작전을 펴거나 유인 전투기를 측면 지원하는 데 AI 기능이 쓰일 것으로 예상한다 설명했습니다. 경항공모함에서 여러 대의 무인 전투기를 출격시켜 다양한 작전을 펼칠 계획이어서 공중전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입니다. 제작사인 바이카르 디펜스는 외신들을 통해 MIUS가 양산에 성공할 경우 첫 시제기를 2023년에 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AI가 전투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게 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핵심으로는 무인기가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어느 정도의 공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AI 무인기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군에게와 올해 봄 리비아 정부군이 반군에게 공중 공격을 감행해 피해를 줬습니다. 적군을 겨냥한 방아쇠를 인간이 아닌 AI가 당기는 시대가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진화된 무기들의 모습을 조만간 볼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AI 무인 전투기도 함께 푸른 창공을 비상하고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